광주 전남 여성들의 결혼 나이가 갈수록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대 수명이 크게 느는 가운데 혼자 사는 여성 노년층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25살 이지용 씨. 지난해 취업한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이 씨는 최근 집 장만과 결혼시기 등 인생 설계를 다시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몇 살에 결혼할 거야 이렇게 좀 바람이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그냥 갖고 있었는데 직장을 갖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인 것도 우선 생각하게 되고 또 이제 그런 시기적인 거나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처럼 광주 전남 여성의 초혼 연령이 매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지난 1990년 평균 24에서 25세였던 여성의 초혼 연령은 27년 만에 30살 안팎으로 높아졌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여성들도 예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광주의 여성 고용률은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고, 전남도 53.6%를 기록했습니다. 남성과의 고용률 차이는 매년 줄어들어 최근 17년 사이 가장 적은 격차를 보였습니다. 기대 수명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2005년 80대 초반에 불과했던 여성들의 기대 수명은 오는 2045년에는 90살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1인 가구 여성 중 70대 이상 비율이 광주는 28%, 전남 57%에 달할 정도로 혼자 사는 여성 노인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입니다. 같은 연령대 남성 1인 가구 수보다 무려 6배 이상 높아 광주 전남 여성 노년층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